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드디어 제가 좁쌀 여드름을 박멸했습니다. 드디어 한 달 만에 제가 좁쌀 여드름과 이별을 하게 됐는데 제가 어떻게 이별을 하게 됐는지 제가 정말 효과를 많이 본 제품을 소개를 한번 해드릴까 하는데요. 제가 소개해드릴 제품은 딱이두 가지예요. 저는 진짜 이두 가지를 써가지고 효과를 많이 봤는데 사실 저는 승무원 생활을 하면서부터도 얼굴에 트러블이 난 적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진짜 피부가 좀 튼튼한 편이어서 트러블이라고는 잘 안 났는데 이번에 갑자기 좁쌀 여드름이 나면서 진짜 저는 멘붕에 빠졌었거든요. 왜냐면 트러블이 나본 적이 없으니까 어떤 제품을 써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감이 하나도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인터넷에 계속 찾으면서 어떤 제품이 좋은지 어떤 성분이 들어가는 제품을 써야 되는지 이것저것 찾다가 제가 찾은 두 가지 최고의 제품을 찾아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해볼까 하는데 얘는 광고 아니고요. 진짜로 제가 다급해서 절박해서 찾아서 산제 내돈내산 제품입니다. 첫 번째는 이 믹사 크림인데요. 제가 이 브랜드를 조금 좋아하는 게 여기서 나온 핸드크림을 정말 정말 잘 썼어요. 승무원 생활할 때 진짜 얘를 정말 잘 써가지고 약간 이 회사에 대한 믿음이 있는 상태인데 이게 또 찾아보니까 좁쌀 여드름에 좀 좋은 성분이 시카 성분이라고 하더라고요. 한국에서는 시카 성분이 들어간 화장품이 굉장히 많은데 독일에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시카 성분이 들어간 화장품을 찾으면 거의 대부분 90%가 한국 화장품인데 이게 물이 건너서 독일에 들어오다 보니까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거의 하나에 30유로, 40유로 정도 하는 건데 너무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건 너무 비싼데 해서 제가 찾은 게 바로 이 제품입니다. 얘는 시카 성분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판테놀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좋은 성분이 다 들어가 있네 해서 얘를 쓰게 되는데 또 제가 얘를 좀 안심하고 쓰게 된 이유가 여기 보면은 오네 팔퓸이라고 해서 팔퓸이 들어가 있지 않고 킨더 운트 에어박센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린이도 같이 쓸수 있는 제품이라고 되어 있어서 아 그러면 성분이 좀 많이 순하겠구나, 성분이 괜찮겠구나라는 확신이 들어서 얘를 쓰기 시작했는데 한 2주 만에 효과를 보기 시작했어요. 사실 이제 막 한참 심했을 때는 어떤 크림을 발라도 얼굴에 바른 순간 약간 화하면서 얼굴에 파스를 바르는 느낌이 굉장히 강했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얘가 발랐는데도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얘는 좀 괜찮겠는데? 얘는 좀 진정이 되나 보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한참 심했을 때는 얘를 아침 저녁으로 발라줬는데 지금은 저녁에만 듬뿍 발라주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얘가 좀 제형이 살짝 많이 좀 꾸덕한 제형이어서 아침에 얘를 바르고 좀 시간 없을 때 화장을 바르면 화장이 좀 많이 밀리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는 조금 더 가벼운 크림을 바르고 저녁에 얘를 듬뿍 바르고 자주는데 정말 만족하는 제품입니다. 얘는 50ml고 한 5유로 줬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근데 정말로 효과가 좋아요. 그래서 독일 사시는 분들이라면 정말 저는 강력 추천하는 제품입니다. 믹사 제품이고 저는 DM에서 샀는데 DM 로즈만 둘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사용해 보세요. 정말 효과가 좋습니다. 두 번째는 이건데요. 얘는 가르니에에서 나오는 스킨 액티브 SOS 안티 스팟 스틱인데요. 얘를 제가 인터넷에서 쳐보니까 후기가 굉장히 좋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정말 효과가 좋나? 약간 반신반의하면서 샀는데 효과는 정말 좋아요. 좋은데 얘를 이렇게 트러블이 난데 이렇게 바르는 거예요. 그래서 막 한창 막 골마 터질 것 같은 아이 이렇게 발라주는 건데 바르고 한 2분 동안은 헬게이트가 열린다, 여러분. 진짜로 아파요. 진짜 타들어가는 것 같아요. 진짜 아파서 와 이거 뭐야 진짜 닦아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너무 아픈데 한 2분 정도 지나고 그 다음날이 되면은 정말 눈에 띄게 그 트러블이 난 데가 완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끊을 수가 없는 거 있죠. 이게 너무 아픈 건 아는데 너무 따가운 건 아는데 효과가 괜찮으니까 끊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결혼식에 참석하기 한 3, 4일 전까지 피부가 진짜 난리가 났었어요. 특히 이렇게 턱 주변에 이렇게 트러블이 난게안 들어가가지고 얘를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얘를 바르고 3일 정도 지나고 나니까 진짜 피부가 깨끗하게 싹 들어갔어요. 물론 바를 때마다 아파서 죽을 뻔했습니다. 진짜 아 이걸 꼭 발라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긴 했는데 효과는 정말 확실해요. 그래서
예를 보면은 하루에 최대 3번까지 바르라고 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저는 하루에 3번까지는 바르진 않았고 아침 저녁으로 발라줬거든요. 얼굴에 세안하고 바르고 세안하고 바르고 했는데 정말 효과는 확실한 제품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굉장히 아파요. 저는 주의를 드렸습니다. 굉장히 아프지만 효과는 굉장히 좋다. 그래서 저는 이두 가지를 쓰면서 굉장히 얼굴에 효과를 많이 봐서 오늘 알려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찍게 됐고, 또한 가지로 제가 실천했던 게 있다면은 바로 아침에 일어나서 세안을 하는 거였어요. 사실 저는 얼굴이 굉장히 극건성이어서 아침에 일어나면 물로만 세안을 하는 편이었는데, 좁쌀 여드름이 나고 나서부터 특히 이마 부위에 여드름이 난 부분에 기름이 굉장히 많이 끼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하던 대로 물로만 세안을 하고 다시 기초를 바르니까 느낌이 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기름이 아직 남아있는 상태에서, 아직 뭔가 더러운 게 남아있는 상태에서 기초를 바르니까 얼굴이 좀더막 모공이 막히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서, 아, 이거는 아니다 싶어가지고 저는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물로만 세안을 하는 게 아니라 좀 순한 성분의 폼클렌징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제품을 사용해서 얼굴을 닦아주고 이제 다시 기초를 발랐는데, 이세 가지를 하다 보니까 얼굴의 피부가 확 좋아졌고 지금은 다시 예전처럼 피부에 트러블이 없는 상태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좀 소소하지만 제가 어떻게 좁쌀 여드름을 박멸했는지 사용 방법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오늘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